해서 환절기에 먹으면 보양식이나 마찬가지라죠. 아이고 맛있겠다. 자, 이렇게 딱지에 요리 먹으면 맛이 별미일 것 같은데. 길딱지를 그릇 삼아 라면을 드는 강철 씨. 아내 성숙 씨는 무언가에 열심입니다. 잘하시네. 대 눈이 앞으로 나와요. 포항 바다를 홍게 라면이 품었습니다. 라면에 김치 빼면 섭하죠. 홍게 라면 상업이 따로 없네요. 와 진짜 별미다. 홍게가 진하게 우러난 풍 깊은 국물. 그래 맛있어. 세상 부러울 게 없답니다. 바다를 배경 삼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먹는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랍니다. 봐봐 바다 향 냄새. 바다 향 냄새. 사시사철 바다가 내어주는 넉넉함에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 고마운 바다가 펼쳐놓은 멋진 풍경을 잠시 감상해 봅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한다는데요. 당신도 건강에 신경 많이 쓰고 너무 뭐 돈 이렇게 걱정하면 오히려 건강 잃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 신경 쓰고 나도 건강하겠고 교수님께 드렸을 때 바라지 할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라. 오래 살아가면 마동마동 살아가면 좋을까.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휘감는. 이거는 진짜 힌트 드린 거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교에 가위도 다 스텐이에요. 심지어 가위는요 캠핑. 자 오늘 방송 2022년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두 분 허언이 각자 세상의 끝과 세상의 중심에서 고마운 진심을 외치고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굳이 더 현장을 잡는 것 또한 정치적인 공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수사 결과 나오나요? 특수본수사 전 나온 걸로 봐요. 아, 나온다면 그걸 보고 판단하지? 뭐 미리 늘려놓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거 자체가 유연하게 힘들 때 오는 건 3명 참는 건 2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까. 수사는 뭐 정신선수 무료죠. 앵커의 시선은 안쓰럽습니다. 됐습니다. 전구가 아까 불 켜진 전구가 어머 피부가 불이 꺼졌는데도 전구가 켜져 있는데요. 얼굴에 난리 났다. 난리 났지. 이 광채 보세요. 이 광채 브라이트닝은 다른 화장품도 될 수 있을까요? 가격도 보시면 지금 북박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소환일인 28일에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면서 향후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을 검찰과 협의하겠다. 추락한 항공기는 우리 공군 8 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 공격기. 길이 10.9m, 높이 3.7m인 전설통제용 항공기로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대선을 이탈하기만 하면은 일단은 들어보니 진짜로 이렇게 허리가 내려오고 어깨도 좁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 허리에서 군살을 여기서 딱 담아내고 보재기처럼 여기서 이렇게 다 잡아서 넣어주니까 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직접 방문해서 알아서 교체 타이어 교체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넥스트 레벨 고 넥센 타이어. 아우, 야, 맛있네. 아니, 뭐야겠네. 아, 그러니까 세미난데.
저희 그 항해우가 많은데 켜있던 가방이 안에 플로마 사이즈부터 뮤직비디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해요. 둘 다 약간 논의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쵸. 아, 맞아요. 맞아.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을 이 안에 그득하게 최대 346g. 근데도 그 무게 정도만 무겁지 않아요. 온몸살 날까 염려하지 마세요. 특히 겨울 아우터는 온몸살 날까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충전재의 무게 외에 그렇게 내가 무겁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럼요. 제 필터도 무려 최대 700g. 털 빠질까 염... 떠민단에 그 아까 제보자한테 좀 흥분 좀 해달라고. 제가 오늘은 이처럼 즐겁게 휴가할 거라는 상상을 하며 미리미리 찜해주면 네. 제가 아기들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랍니다. 폭발이 2니까 얼마인지 잘 8 남기 8니까 답이 뭐예요?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 남기 8이 왜 이리 와 내가 이런 애가 표고 답을 넣은 거야? 진짜 쌀고 창에 팍 터지는 음식이 나왔는데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상담관은 수가 저렇게 막 칙하게 붙는 수비가 장기인 상담관인데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방통이에서 대인만 끌어주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한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 실망이 웬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걸로 화답하네요. 다이어가 침멸해주고 영상도 컨트롤이 정확치 않았거든요. 네. 데일리 알리지 그 다이어 선수가 약간 불만이 섞인 제스가 네. 있었는데 불만을 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골이 나왔어요. 자 지금은 원포스트 제대로 들었던 손흥민입니다. 네, 왼발 오른발 걸리면 아주 멋진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네. 왼발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했는데 이 브라이튼이 27번째로 상대하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되고 있고 2017년도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자, 리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 해, 올해 한 해만 33골 넣었어요. 3골만 따라가면 타이 기록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성민인데요. 약간 뭔가... 예전에는 마피였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저렇게 코트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런 분들을 이제 몇 3,000원. 인절만큼은 왜 관절봉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골프를 사랑하는 이들도 관절봉으로 관리를 시작해. 하나의 팀플레이, 개인 자산 관리. 것도 있고요. 네. 네. 10대 초반에 김서현 선수가 많이 리드를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포인트를 지면서 흐름을 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자, 게임 포인트를 잡고 지금 두 포인트를 연속 뺏겼기 때문에 네, 네. 자, 일단은 뭐 첫 게임을 먼저 잡고 기선 제압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되겠네. 네, 맞습니다. 김서현 선수가 또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한 포인트로 이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렇죠. 김서윤. 자, 서비스 들어왔고요. 아, 네, 벌써 크로스 트럭에 서비스 마무리. 미술 코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네, 타임을 불렀을 때 지금 같은 네, 작전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게임을 잡아내는 김서윤 선수 11대고 자, 주도권을 잡고 시작을 하겠다는 의도 그렇죠. 적중했습니다. 네네네. 자, 끈끈한 맞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게임 이션 선수의 서비스로 출발.